이번 시티레이스 출발점은 여기야. 매번 시티레이스는 광장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 바뀐 게 마음에 걸려. 이것도 못 파괴지실까? 아마도 그럴 거야. 이쪽 해안도로를 지나 전망대를 거쳐 여기 동네 터널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코스야. 시내가 아니네요? 맞아. 이 길은 파쿠르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도로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분명 모팍도 이 도로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도로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돼. 응. 퍼펙! 아빠! 준비 다 했죠? 데일아? 우리 데일이 바다 간다고 꾸민 거야? 응! 어? 데일아,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닌데. 맞아, 시티레이스 코스 사전 답사하러 가는 거야. 바다 소풍! 바다 소풍! 뭐? 데일이 덕분에 소풍 가는 기분이네. 엄마는? 응? 베개 꺼! 아름다운 바다 물고기 잡을 기대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나의 낚싯대 바다의 낚시왕 그건 배탈 미래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존경해 배타 아직 결승이 두 경기는 남았어 긴장 풀지 마 코스에 무슨 함정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고 배 할게 아프 멀미하나? 어 큰일 났다 저기서 잠깐 세웠다 가자 아무래도 좀 쉬었다 가야겠는데? 쉬었다 간다고요? 형제 나 트랜스포메이션! 베타 너 낚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 아니야 정신 차려 베타 넌 이번 레이스 선수야 아직 시간은 많잖아 여유를 갖자고 자매 그럴 시간 없거든 저희는 저 앞에 동네 터널까지만 보고 올게요 헤이라 가자 응 금방 갔다 올게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네 알파 베타 세타 갔다 오자 낚시는 갔다 와서 하자 그렇다면 뭐 알았어 걱정 말고 갔다 오게 친구 내가 대신 강태공이 되어 망중한을 즐겨 주겠노라 주겠노라 마하 W 혼자다 공격하자 아닌데 우리 목표는 알파 베타인데 그런가? 그런데 쟤라도 공격해야 모팡님한테 덜 혼나지 않을까? 아닌데 이러나 저러나 혼나는 건 똑같은데 그런가? 마W 무슨 일인가? 온달 온달 고기 온달. 언제쯤 잡힐까? 조금만 기다려라 온달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한 번은 온다고 했다 고기 했다. 고기 적응가 야 아이스 피싱 고기다 아 불쌍 바라만 보다가 월척을 놓치고 말았구나 바다 코끼리? 헤이 이 터널 진짜 긴 것 같지 않아? 그러게 한참 달렸는데 끝이 없네 여기 같으면 답답하겠다 지나가는 차도 없네 뭐? 바다 코끼리? 설마 그건 북극에 사는데 잘못 봤겠지 헤이리 형아 나도 봤어 응 바다 코끼 아빠도 봤는걸 진짜요? 내 덩치보다 두 배는 컸다 컸다 그걸 놓치다니 내가 잡을 수 있어 빨리 돌아가자 헤이라 어? 새로운 훈련을 추가해야겠어 뭐? 히어로 어택! 우와 각오해라, 에슬론. 수리야, 이게 뭐야? 지금부터 격투 연습할 거야. 뭐? 갑자기 격투 연습은 왜 하는데? 모팍이 경계한 상대가 결승까지 온 적은 없었어. 근데 우린 결승까지 왔잖아. 모팍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아, 어쩌면 직접 공격할지도 몰라. 직접? 레이스 도중에 상대를 공격하는 건 반칙이잖아. 지금까지처럼 사고로 위장하겠지.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아니, 내 말은... 우리가 모팍과 싸우면 그것도 반칙이잖아. 뭐?
그럼 모파기 공격해도 싸우지 않겠다는 거야? 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 그러다 져! 진다고! 그래도 반칙은 안 돼. 대신 평소에 하던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자. 베타! 파쿠르 연습하자! 난 체력 훈련을 할게. 알았어, 경진! 얍! 교수님, 엄마야. 베타한테 공격 무기를 만들어주세요. 뭐? 아무래도 모파기, 결승전에서는 베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뭔데요? 근데 세타 거야, 버블맨이라고. 네? 버블맨이요? 그게 이렇게 막 이런 애들이 막 생기는 거야. 막 뽀뽀뽀뽀뽀뽀! 여긴 어김없이 을씨년스럽네. 안 가고 싶다. 지령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무서워도 가야지. 근데 어디지? 여기 대관람차. 허공에 은유 떨어질 은유 대관람차. 뭐라고? 대관람차. 허공에 둥둥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은 대관람차. 네 귀 무서워. 아닌데, 네 귀나 내 귀나 거기서 거긴데. 그런가? 독인 객인 거기서 거긴 놈들 같으니 또 실수를 하다니. 용서해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해. 또 실패하면 빗으로 머리카락을 뒤에 그대로 마사지를 해주마. 수리 누나, 해도 졌는데 계속 순찰해요? 한 번만 더 돌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알았어요. 마하W 한 번 더 가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다 했다.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구나. 접근질긴 마하W 겨우 갔네. 이제 슬슬 설치해볼까? 아닌데,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완전 서둘러야 되는데. 그럼 달리자! 다이언 엄마, 튼실한 걸로 달아나왔습니다. 기기 점검도 오케이? 세타의 세기술도 장착했어. 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날씨도 좋고 완전 힘난다 힘나. 오늘 꼭 이기자 베타. 주말에는 잔소리. 후후, 소리칠라. 선수들은 출발선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은 못하게 공격하면 맞서야 돼. 알았지? 또 그러네. 반칙은 안 할 거야. 가자 베타, 세타. 알았어. 응. 에슬론 세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남은 결승 경기는 단 두 경기! 우승의 윤곽이 드러날 이번 시트레이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가득한 해안도로에서 펼쳐집니다. 영원한 챔피언 모파기냐, 무서운 신예 헤일이냐, 그 결과가 무척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모파기 낙승을 예상합니다. 이 자거로 된장도 숙성이 돼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 숙성된 된장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칭찬을 해주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거죠. 안 돼봐도 알겠는데. 키는 금방 크거든요. 형제, 내가 저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히어로 고! 에슬론 베타! 호! 조심해요. 조심은 뒤에서 해야지. 안 그럼 다친다. 에로 고! 와자. 베타 가자. 절대 놓치지 마. 알았어 형제.